값은 나오냐? 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. 안전해. 안녕하세요, 리더입니다. 제가 한 3년 전에 비어캔 치킨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, 오늘은 오리로 좀 더 고급지게 글레이즈드 비어캔 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원래는 이제 요 맥주 캔에 오리를 얹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, 캔에 열을 받으면은 약간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스테인레스 비어캔 홀더로 대체하겠습니다. 겉에 양념은 이제 메이플 시럽 베이스로 이제 달달하게 글레이즈화 시킬 겁니다. 그래서 오리를 한번 보면은 얘네는 닭보다 크기도 크 하지만 이 지방층이 굉장히 두꺼워요. 얘가 물에 떠야 되니까 지방층이 되게 두껍습니다. 피하 지방이. 그래가지고 저번에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할 때는 그 지방층을 칼로 이제 칼집을 냈잖아요. 이번에는 이제 좀 송곳으로 칼침을 한 수백 방 놔주게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것부터 좀 시작할게요. 너무 깊게 찔러가지고 살을 찌르면 육즙 손실 나니까 적당하게 요 구멍 사이로 열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고기가 잘 익겠죠? 귀가 아프겠다. 시원하지 뭐. 럽은 그냥 기본 소금, 후추, 설탕, 파프리카 가루로 합니다. 그래서 럽을 뿌려줍니다. 자, 이제 럽 다 발랐고,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산 만다린 귤인데 뭐 사이즈가 적합해가지고 사왔습니다. 잘라가지고 향이 그죠? 그냥 일반 귤이 아니에요. 약간 오렌지 향. 좋은 샷이죠? 오렌지가 오리랑 궁합이 참 좋습니다. 양식에서 오리 스테이크 할 때도 오렌지 소스 많이 써요. 예, 이 과즙을 짜가지고 요 오렌지 주스는 스프레칭 오리 표면에 이제 뿌려주는 그런 주스를 활용할 거고, 요 이런 짜고 난 요것들은 요 안에 넣어가지고 약간 스토핑처럼 넣어주겠습니다. 오리 향이 좀 나게. 분무기에 넣어서 이따가 칙칙칙칙. 자, 그 다음에 이 홀더에 이제 맥주 부어주고요. 여기다가 이제 좀 오리 잡내를 없애줄 향신료 팔각이랑 정향 계피 조금 같이 넣어버리겠습니다. 팔각 귀엽죠? 자, 그리고 이제 오리를 꽂아줄게요. 발도 싹 마지막에 잘 들어갔어요. 그릴에 불 올리고 오리 넣어주겠습니다. 버벅거린이라고 보죠. 자, 그러면 이제 불 넣고 이제 오리 일단 넣어주겠습니다. 불 넣어주고 이게 뚜껑이 덮여질까? 뚜껑이 안 덮여질 것 덮여줘? 같은데? 내가 해봤어. 덮어봐. 아이, 피하면 돼. 자, 스프레칭 좀 왜 안 넣어? 나 가야 돼. 자, 나 약속 있어. 약속. 늦었어 지금. 안 되는데. 왜 저번에는 됐지? 모가지를 좀 앞으로 푹 숙여봐봐. 응. 고개 숙인 남자. 아, 고개 숙인 오리. 쏘리. 거봐. 난 가요. 나 지금 지각이라 늦었어. 이거 줘봐. 뭐. 네, 1층으로 옮겼습니다. 조금 열이 가깝긴 가까운데. 자, 이렇게 해서 한 130도에서 한 150도로 한 2시간 정도 쿠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리 들어간 지 2시간 지났습니다. 이제 글레이즈 소스로 만들어 줄 건데요, 오리 껍질을 달달하고 윤기나게 코팅해 줄 그런 소스입니다. 메이플 시럽 2숟가락. 메이플이 또 오리랑 잘 어울려요. 메이플이 숟가락 넣어요. 간장 2숟가락, 꿀 1숟가락. 메이플이랑 꿀은 많이 먹어도 몸에 좋습니다. 요 해선장, 요거는 굴소스 친구 같은 애인데 얘도 약간 귤피가 들어가지고 귤 향그리한 귤 냄새가 살짝 나요. 여러분들 쌀국수집에서 아마 드셔본 적 있을 거예요. 스리라치랑 옆에 같이 있는 애.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스입니다. 해선장도 좀 넣어. 몇 번을 빨아먹어요? 스리라차 조금 진짜 이거 매우니까 스리라차 진짜 조금 됐어요. 진짜 매운가 보네. 매워. 이거 엄청 매워. 자, 섞어줍니다. 자, 요거 이제 한번 발라줄게요. 오. 아,
여기 살짝 탔어. 근데 여기 이 글레이즈라는 게 이제 글래스에서 유래돼가지고 겉표면을 이제 반짝반짝하고 달달하게 이제 코팅해주는 거죠. 글레이즈 도넛 알죠? 예. 그것처럼 이제 얘도 코팅해주겠습니다. 겨드랑이 벌려보세요. 이거 좀 살짝 마르고 마르게. 자, 꺼내보겠습니다. 원래 목표 내부 온도가 한 70도 전후인데 어떤 데는 80도 넘고 그래요. 자, 그냥 충분히 하우스 안에서 해서 그런지 밖에는 지금 한 7, 8도거든요. 바람 많이 불고. 근데 하우스 안에 여기 20도 넘어요. 그래서 충분히 열이 잘 전달돼서 잘 쿠킹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오버쿡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기름 좀 떨어내고. 오, 쉿. 한 조금만 한 10분 20분 레스팅 할게요. 자, 그럼 이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. 이야, 달달한 향이 납니다. 약간 교촌 스타일로 그런 걸 원했습니다. 글레이즈 맥주도 한 잔 따를까요? 제가 원래 술 진짜 안 먹는데 이 비어캔 올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어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. 독일 맥주. 자, 겨울 나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한잔 하십시오. 한잔해. 한잔해, 한잔해, 한잔해. 이러지. 맛있다. 썰어보겠습니다. 뭐야 이거? 뼈야? 칼질을 아주 칼빙 하는 걸 잘 몰라서. 뼈밖에 없네 이거? 다리 좀 뜯어줄게. 못 먹겠는데? 칼질을 못해서. 다 뼈야 이거. 가슴살 먹자. 아씨. 오, 이거야 이거. 조금 오버쿡입니다 이거. 약간 그레이 미트가 됐어요. 살아있네. 진짜 맛있다. 팔각 중간 계피 냄새도 살짝 기분 좋을 정도로 이제 뉘앙스가 나고 달달하고 맛 좋습니다. 오리 다리 한잔 하십시오. 껍질에 맛있는 거 껍질이. 아, 조용히 해야 ASMR 찍어야 돼요. 진짜 맛있어. 어제 거보다 훨씬 맛있어. 들어와 빨리. 서성서성 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요. 그냥 눈치 보지 말고. 갤베님 읽었다가 지금 오셨습니다. 예. 아이고. 맛있는 거 먹네. 한잔 드시, 한 잔 좀 드시오. 카메라 의식하지 마십시오. 이거 되게 왜 이렇게 어색해졌어? 맛있는 거 먹네. 이런. 맛있는 거 먹네. 갤베님이 또 좋아하시는 모가지를. 아, 뭐이 나 안 좋아해. 날개나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해. 껍질은 맛있어. 진짜 날개들이야. 맛있어. 날개. 아니 껍질도 왜 날라가 뭐, 날라가냐? 아유 이제 좀 날라가라고. 파랑 힘들어 얘. 아 이거. 그 칼질을 하지 말고 그냥. 그러니까 안 돼. 비틀들하니 비틀. 아니 연습할로 인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인대를 딱 인대만 끊어주면 되는데. 기무라락 이 기무라 팔 기무라락으로 그냥 끊어봐. 쉬운 방법 놔두고 왜 자꾸 어렵게 해? 거기가 인대나 보다. 그래서 그냥 줘. 자, 오늘 일하느라 고생하셨는데 한잔 하세요. 이거는 괜찮습니까? 먹어도 됩니까? 지금 켈빈님이 3월달까지 금주하신다고 해가지고 술 드실 때마다 한 10만원씩 5만원씩 써주시거든요. 어제도 반값 50% 할인해서 5만원 쏘셨는데 안 썼어요. 아 조금 전에 넣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내가 몰라. 내가 이거 드시려고 왔어. 오늘은 그냥 공짜로 드세요. 네. 어우 좀 짜다.
날개라서 그래. 어저께는 간이 딱 맞았는데. 아, 모자이크 해야 될 것 같은데. 뭐 그 오리를 먹어요? 술을 먹어요? 자, 그럼 이제 10만원 벌었습니다. 대표님이 1월달부터 해가지고 한 30만원에서 50만원 벌었어요. 저 그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그걸로 테슬라 샀어요. 테슬라 박살 났어요 지금. 아, 테슬라 샀어? 나래니까 이씨. 맥주 맛이 어때요? 괜찮네. 맥주 맛 좋다. 어, 10만원 줘요. 됐습니다. 이걸 나 안 주기로 하고 나 먹으신 거야. 아니, 자 오리의 맛을 평가하시고. 아까 건 좀 많이 짰는데 이건 또 괜찮네. 엄마도 한 잔 드시오. 자. 나는 있잖아요,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. 엉덩이. 어저께 연습한 게 더 맛있는 거 같은데? 그런 말 하면 안 돼? 아, 실제로 근데 이게 훨씬 맛있는데 여기 오늘 게? 오늘도 훨씬 촉촉하고 기름지고 양념도 잘 됐고. 근데 짜. 이거. 아니 그 날개를 먹으니까 그렇지. 이런 데 살을 드셔봐. 아이 참. 빨리 끝내자. 힘들다. 비틀어락한 게.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. 닭이 맛있습니다. 맛. 인정! 맛있습니다. 근데 이거 요새 하면은 오리값은 나오냐? 나오긴 뭘 나와. 그냥 우리 먹고 치우는 거지. 맥주값 나와야? 맥주 한 잔 가져올게. 아니 근데 쟤는 뭐. 야! 맥주 한 잔 더 해! 뭐 또 10만원 받으려고? 예, 5만원 받고 5만원 더. 영상에서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아빠 술 매도 제 수입원입니다 요즘에. 요즘에 돈 잘 버시기 때문에. 됐어. 난 됐어. 뭐 네가 이거 먹으려고? 이봐 씨. 쟤 왜 저래? 아이고, 네가 10만원 내. 술도 못 먹는 것이. 아이 유튜브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. 안전해. 열심히 하시잖아. 안전해. 내가 열심히 한다고? 며칠에 일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. 그리고 그래 열심히 한잔해. 술도 안 먹고 얘 취했어 이 새끼가 막. 한잔해. 유튜브에서 또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한다. 나한테 그러니 헛소리하고. 맛이 갔어. 맛이 살짝 갔습니다. 드셔봐요. 맛 좋죠? 어 진짜 맥주 깔끔하다. 취기가 올라요 좀?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. 왜냐면 이거는 논알콜입니다. 아 논알콜 진짜야? 0.0% 어 그래? 내가 먹어야 되겠다. 논알콜 다 먹었는데? 왜냐면 저 운동 가야 되니까요. 자 이제 마무리하세요. 네. 자 이렇게 오늘 비어캔 떡 맛있게 먹어보았고 이제 봄이 돼서 마당에서 요리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. 아 근데 합니다. 오늘 마클이 아니에요? 마클이 하려고 해요 그지 새끼? 마클이 하려고 했는데 또 그냥 켈빈님이 역겨워하는 그냥 재미도 노잼 컨셉질 하다가 개씹족 같은 채널 소리 들을까봐 그냥 야 그런 말 이제 했냐 내가? 했습니다. 개씹족 같은 채널이라 역겹다. 자 어쨌든 아 그래서 봄이 됐으니까 마당에서 요리 또 뭐 바베큐 이런 거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. 예 네, 그러면은 저희는 물러가고 다음에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 리바 리바 안녕 리바 리바.